자, 함수 파트 마지막이죠. 무리함수. 무리함수는요, 앞에서 배웠던 무리식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겠죠. 맞지? 그런데 무리함수는요, 꼭 이제 알아야 될 게, 근호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정해져 버려요. 우리 지금까지 일반적인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였어. x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도 되고 x에 플러스 100을 집어넣어도 되고 0을 집어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했거든. 맞니? 근데 무리함수,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요, 루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100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 알겠니? 예를 들어서 루트 x라고 나왔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정의역을 만들어버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하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맞니? 그래서 이거 그래프는요, 어떠한 일정한 그래프에서나 그래프가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일정한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래요. 됐니? 그럼 그게 포인트죠. 이 문제는 유리함수는 뭘 찾는 게 포인트였어? 대칭점 찾는 게 포인트야. 대칭점을 찾으면 평행선도 보이고 정근선도 보이고 뭐 그 대칭되는 직선식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데, 얘는 시작점, 시초점이라 합니다. 시초점이라 하는데 그냥 시작점이라 할게요. 시작점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방향이랑 시작점, 얘는 그 두 가지 말면 끝나요. 자, 방향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좀 이따가. 일단 그래서 무리함수는 정의역이라는 게 꼭 전제하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정의역은 뭐냐면 루트 안에, 근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존재. 됐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따위로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를 또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죠. 쌤한테 이거 한 번씩 배웠기 때문에 하겠지만, 자, 루트 AX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요 밖에는 지금 양수죠. 생략돼 있지만. 맞지? 항상 쌤이 그래프 방향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시초점은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했는데, 방향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XY 순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 그러니까 지금 뭐야, 부호 요 앞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X의 개수가 부호가 뭐야 지금? 플러스죠. 맞니?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거, 이거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읽어주면 돼요. 방향은. 자, 그러면 뿔뿔이지. 안에서 밖으로 읽는 겁니다. 밖에서 안에 읽어도 지금 뿔뿔이지만 항상 안에서 밖으로 읽으면 뿔뿔이잖아. 맞지? 뿔뿔. 그거 좌표로 표시하면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사분면이에요. 맞니? 뿔뿔은 일사분면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방향은 여기 일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만약에요, 쌤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플이지. 맞지? 마플은 2사음이죠. 왼쪽 위. 맞니? 그럼 얘는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프야. 그럼 만약에 이게 마마로 나오면 3사음이죠. 안에서 밖으로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3사음이 어떻게 돼? 어떠한 시작점,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어. 시작점에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3사음 쪽으로. 기본이 뭐, 원점 기준으로 치면 3사음 쪽으로 그어줘라 이 말이야. 됐니? 그럼 만약에 뿔마면 4사음면 쪽으로 그려지겠죠. 맞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정의역 측은 잠깐 벌려놓고 합시다. 내가 시작점을 얘기 안 했거든요. 자, 그럼 뭐 돼요? A가 양수일 때 밖에가 플러스니까 뿔뿔이니까 1사음면 날아가죠. A가 음수일 때 마뿔이니까 2사음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니까 뿔마니까, 뿔마가 어디고? 4사음면이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겠네요. 그 다음 A가 음수면 마마니까 몇 사음이야? 3사음이 날아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점을 찾아라 했지만 무리함수에는 두 개 나와야 된다 했어. 시작점이랑 방향. 그럼 방향은 끝났죠, 정리가? 그럼 시작점만 알면 돼요. 시작점은 뭐냐면 우리 유리함수 때하고 똑같아요. X와 관련돼 있는 요 안에 있는 값이 0되게 하는 X의 좌표,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놈이 그대로 좌표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게 시작점이에요. 예로 들면 지금 뒤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예로 들면 x-1 플러스 1, y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어. 그럼 이거 연대기하는 좌표는 2,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1.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오겠죠. 쌤 여기 2고 여기 1이면 이 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뿔뿔이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자, 무리함수는 2차함수의 역함수꼴이거든요. 원래 2차함수는
자, 한번 보세요. 2차 함수라는 거는 지금 책에 안 나왔습니다. 2차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놈이죠. 맞지? 이거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네. 안 합니다. 2차 함수는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면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 y에서 x에 대해서 대칭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 세로선 꺼면 점 두 개만 나죠. 그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맞니? 그래서 문제에서 요렇게 반만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 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좀 있으면 역함수도 배우기 때문에 말만 잠깐 뻔했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시초점 또는 시작점과 이 그래프가 날아가는 방향이야. 알겠니? 시작점과 방향. 자, 볼게요. 계속합니다. 쌤, 그러면 y는 2, 루트 2라는 거 거의 안 나오긴 한데, 만약에 루트 뭐 x 마이 망했죠. 여기 있다.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쉽습니다. 지금 내가 딴 거 넣은 거 많았지만, 그럼 얘는 시작점이 3,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맞니? 그러면 여기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뿔뿔이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날아가요? 어느 쪽으로 날아갑니까? 오른쪽, 위로, 일선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걸 생각해보죠. 쌤, 정의역은요,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요. 루트 r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니? 그럼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 보면요, x는요, 3이거나 또는 3보다 오른쪽으로만 그려지고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정리하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맞지? 그럼 치역은요? 치역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이 점에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y바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아까 우리 배웠던 거와 똑같아요. 뿔뿔이기 때문에 크다 크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점은 뭔데? 시초점이거든? 그러니까 방향하고 이것만 알면 정의역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했다 치자.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날아갔죠? 이게 1, 마이너스 1이다 치자. 만약에 이해됩니까? 자, 그래프 모양인데 아직 언급 안 했어요. 그래프 모양에 대한 숫자는 요 앞에 나오는 건데 언급 안 했다. 일단 얘가 이렇게 날아갔다 하면 정의역도 어떻게 돼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시작점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작점만 알아놓으면 뭐가 된다? 정의역이나 치역도 구할 수 있고 평행이동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바라봅시다. 이거 지금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얘 지금 뭔데? 안에 0 대기 하는가? 0 밖에 뭐 있어요? 0, 0,0이죠. 그럼 0,0을 시작점으로 하고 뿔뿔이니까 위로 날아가네요. 그러면 정의역은 0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y도 뿔이었죠? 금방 뿔뿔이었잖아. 맞지?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마뿔이죠? 그럼 시작점이 0,0인 건 내가 알아냈고 마뿔이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뿔이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얘는 뿔마기 때문에 x는 오른쪽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맞지? 맞니? 이게 끝입니다. 자,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y는 루트의 a-a의 x-p의 제곱 플러스 루트의 a의 x-p 플러스 q로 나옵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뭐예요? p,q죠. 안에가 0되는 값 그리고 밖에 있는 값. 맞니? 그럼 p,q예요. 자, 그러면 봐봐. 얘 그래프는 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게 이거죠. 맞니? 얘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이 숫자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그래프 모양은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요, 뿔뿔이니까 어떻게 됩니다? 증가, 증가죠? 맞죠? A가 0보다 작으면 마뿔이니까 감소, 증가입니다. 맞죠? 당연히 이거 PQ는 뭐였고? 시초점이었고.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나? 이해됩니까? 시초점이 똑같이 옮겨가면 돼요. 기본 형태의 시초점은 데 요코면 0이잖아. 맞지?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보세요. 자, 아 역함수 아니구나. 무리함수 그래프는 얘는 요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래 돼 있어. 이거 시초점 뭔데요? 2,4죠. 맞지? 부호는요? 방향. 마플입니다. 마플. 알겠나? X의 앞에를 보는 거야. 항상. 이 앞에 부호를 보는 게 아니고요. X 앞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봐라. 루트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X-2로 가라는 거죠. 그럼 눈에 보기 편하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뒤에 건 어차피 풀러 다 그대로 보니까. 됐어요? 이해됩니까?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나? 2,3 여기 여기지. 2,3인데 마플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왼쪽 위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얘는 X축은 어떻게 된다? 요 그래프는 실제로 요런 식으로 바꿨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시초점이 마이너스 A 분의 B죠. 맞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지? 그럼 평행이동도 X축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이동한 거야. 여기 있는 거 보고 B, 마이너스 B 하면 안 됩니다. 됐죠? 어차피 쌤이 0대는 값 찾아라 했기 때문에 너가 다음 전부 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 다음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 설명 별거 없죠? 맞지? 왜? 공식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야? XY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뭐 이래 돼 있다 치자. 이거 역함수 구하래요. 우리 역함수의 기본은 뭔데요? X는 Y, Y는 X의 대칭이지. 그럼 XY 위치 바뀝니까? 한번 바꿉시다. 그럼 얼마 돼요? X는 루트 2Y 플러스 4 플러스 1입니까? 플러스 1 넘어가야 되죠. 왜? 루트 나오면 제곱해야 되거든. 맞지? 근데 이렇게 제곱해버리면 루트 또 나옵니다. 맞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플러스 1이 하면 얼마 돼요? X-1은 2y 플러스 4의 루트 씌워본 거고, 이거 양면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건 놔두고 x-1의 제곱 대번에는 2y 플러스 4. 맞지? 4 넘어가면 2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4. 양면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2차함수. 맞죠? 단, 아까 얘기했죠? 얘가 그래프가 원래 아까 쌤 형태에서 얘기했을 때 2차함수의 그대로를 역함수로 구할 수가 없어. 맞지?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증가, 감소가 안 나오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만 나오게 만들어 놓은 그래프만 역함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나는 그걸 알고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식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와버려요? 2차함수가 나와버리지. 그럼 이걸 다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내가 이런 그래프를 찾았어요.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근데 얘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 식은요 반짜리가 아닌데 전부 다잖아. 맞지? 식으로만 판단하면 얘는 2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누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정의역이 필요합니다. 맞니? 자, 그럼 이걸 정의역 볼까요? 이거 정의역 구할 수 있죠? 이거 정의역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나? Y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 쉽게 구할 수 있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역함수로 봐보자. 이거 역함수로 봐버리면요, 역함수는 어차피 X하고 Y 위치 바꾼 거예요. 맞니? 그럼 이걸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x 바꿔주면 역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범위도 y 대신에 x 바꿔주고요. 맞니? y 대신에 x로 바꿨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죠? 또 얘도 마찬가지 뭐야? x 대신에 y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보면 되죠? 이게 지금 뭐였어? 아까 우리 잡았던 게 마이너스 2,
선생님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게 y-x보다 왼쪽에 있네요. 자, 만약에 이게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1이죠?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거 역함수는요 y는 x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예측한 거거든. 그럼 대략적으로 그래프 잡으면 대충 이렇게 해서 요점에서요 맞나? 알지? 요점이죠 요점. 수직하게 대충 요 정도 점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그럼 요점 좌표가 뭐냐 하면 이걸로 보는 거야. 1, 마이너스. 맞죠? x는 1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위로 가니까.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xy를 바꿔놓으면 무리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거와 역함수는 범위도 xy 바꿔서 적어주면 돼요.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당연히 뭔데요? y는 x의 대칭이죠. 너가 배우는 어떠한 그래프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y는 x의 대칭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겠어요? 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자, 봅시다.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요. 아니, 자, 일단 딴 거 시작하지 마. 뭐부터 찾아? 시작점. 맞니? 그럼 시작점, 시초점이 뭔데요? 마이너스 2, 1입니다. 그러면 쌤, 그래프가요, 요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 1. 요 점이죠. 그 다음에 뿔뿔이죠. 맞지? 원래는 이거 뭐 2로 묶어 내가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니까. 맞지?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뿔뿔이니까 어느 쪽으로 날아가요? 요렇게 되죠. 되겠어요? 그 다음 정의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어느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정의역 X는? X라고 할게요.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면 되죠. Y는요? Y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면 되죠. 맞죠? 이게 정의역, 이건 치역, 그리고 이건 그래프 다 보였죠? 됩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는 고등학교 수학의 중점은 함수예요. 함수. 알겠니? 함수는 그래프만 그리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돼요. 2번 얘는요 조금만 다시 적어보자.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입니까? 맞죠? 그럼 얘는 시초점이 뭔데? 2, 0. 그러면 얘는 식 어떻게 정리해요? 2, 0입니까? 그리고 얘는 뭔데요? 마플입니까? 마플이 어느 쪽인데? 왼쪽에 이렇게 날아가나? 당연히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요 요 X축과 Y축에서 만나는 이점 찾아줘야 돼요. 표시해줘야 돼 그냥 일반적으로. 알겠니? 이거 어렵진 않잖아. X응집으로 뭐 나와? 3 나옵니까? 맞지? 루트 4 나오게 되니까 그거 여기 3 적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쌤 지금 대충 그리기 때문에 얘도 0집으로 얼마 돼요? 루트 2 적어놓으면 되죠. 맞지?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요? 정의역 X바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 작거나 같나? 왼쪽이니까. 맞지? Y는요? Y바 Y는 0보다 크거나 같나? 됐어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얘는 쌤 이런 거는요 또 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에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 이거 맞니? 그러면 얘 똑같이 나오네요. 시작점이 얼만데요? 2분의 5, 2입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5면 아 여기가 한 2쯤 되겠네. 그럼 이렇게 나오네. 맞죠? 그 다음 뭔데요 이거? 뿔 마바 뿔 마바 몇 사업면이죠? 4 사업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까? 맞지? 이것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Y에 0 집어넣으면 되죠. 맞니? Y제곱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바 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치역은요? Y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별거 없는 내용이 나왔죠? 됐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더 쉽죠? 앞에 거보다 함수가 쉽다. 자, 그 다음
물의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다가 루트 씌운 거에 플러스 8 했더니 정의역이 저렇게 나오고 체역이 저렇게 나왔대.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 뭐를? 시초점이 정의역과 체역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시초점부터 찾아내면 되죠. 맞지? 이거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2,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대로 A. 맞나? 이거 원래도 Y가 0되는 값 구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아까 그래 있다. 이거 2,2지. 근데 이게 왜 얘는 그대로 읽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서 2차 함수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플러스 2 이거 이항하면요 y-2는 루트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잖아. 그럼 x에 연관된 애가 0되는 게 2, y에 연관된 애게 y가 0, y쪽에 연관된 애들이 0되는 값이 2잖아. 맞지? 그래서 2,2야. 이건 지금 넘겨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라 했던 것 뿐입니다. 됐죠? 일단 그래서 얘는 시초점이 얼마? 2, A죠. 맞나? 그럼 얘가 뭔데요? 2고 얘는 뭔데요? A 되겠죠. 끝났죠? 넘어가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 제가 항상 중간에 한번 끊고 갈게요. 그거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쌤 이거 시초점 얼마예요? 자 일단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문제 이런 거로만 가지 말고 시간을 정리해보자. 뭘로 묶어내면 돼요?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돼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까? 밑에 있는 거 뭔데요?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요 x 마이너스 4입니까? 이래 되나? 자 그래프 모양 같아 달라? 그래프 모양 같아 달라요? 같아요. 자 쌤 혹시나 요 자리에 쌤 지금 전부 다 플러스 1로 나와있어요. 맞지? 맞니? 이 값이 다르면 그래프 모양 같을 거 아닐까요? 지금 책에서는 언급을 안 해요. 요것만 쳐다보고 있다, 같이 문제에서는. 근데, 루트 밖에 꼽혀져 있는 값이 다르면, 그래프 모양 같은 게 다를까? 다릅니다. 알겠어요? 근데, 보통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밖에 주지 않아. 교과서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쌤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시초점이 얼만데? 1, 얘는요, 4, 마이너스 5가? 근데 이 문제에서 얘에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니 이렇게 됐다며? 맞지? 그러면 시초점도 똑같이 평행이동했겠죠. 됐나? 그럼 x는 얼마만큼? 2만큼. y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두 개 더하래요. 얼마? 마이너스 4.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음,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뭐는? 대칭이동 한대요. 자, 평행이동은 뭔지 알고 이제. 맞지? 평행이동이란 말은 요 앞에 있는 x 앞에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걸 찾아오라는 말이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것만 찾아요. 대칭이동 하면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만 얘기해보자. 대칭이동 하면 방법은 뭐였어요? 그래프로 말고 그냥 우리 이론으로 도형이동 파트 했죠? 수학상 마지막 파트에 x축의 대칭이동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았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는 마이너스 x로 바뀌죠.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y는 x가 뭔데? 여기 함수잖아. x랑 y가 위치가 바뀌죠. 원점 대칭하면 위치 바뀌고 부호도 바뀝니다. 맞죠? 자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지금? 위치 아니면 부호가 바뀌는 거지.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2였다가 갑자기 1x로 바뀔 수 있습니까? 2x였다가 1x 또는 2x였다가 마이너스 1x 숫자가 달라지면 안 돼. 부호는 바뀌어도 돼. 맞니?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얘는요 굳이 따지면 이거죠.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지.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준 이놈과 이놈은 지금 누구를 대칭이동한 거야? 지금 바뀐 것만 쳐다봐. 얘랑 얘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x축의 대칭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맞니? 근데 대놓고 봐봐. 뭐 있어요? 2. 맞죠? 이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맞니?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암만 해봤자요. 숫자가 1이었던 게 2로 바뀌진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디귿은요. 마이너스 루트에 4 x 플러스 7 넣으시. 잡아. 그럼 얘는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맞죠? 잡아. 여기에 이거랑 이거는요. 평행이동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맞니? 그리고 앞에 있는 얘는 똑같나? 맞죠? 와, 밖에 있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y도 똑같죠? 네. 맞지? 따라서 얘는 뭐만 시킨 거야, 지금? y. 어, 이거 뭐나? 얘는 지금 뭐만 정리된 겁니까? 평행이동만 한 거야. 이게 대칭이동도 안 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고, 밖에 붙은 것도 똑같잖아. 부호 안 바뀌었지? 맞지? 대칭이동도 없어요. 맞니? 어, 이거 아, 마이너스 있구나. 미안하다. 근데 저 안 봤네. 마이너스 있구나. 미안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로 줘도 되나? 그러면 잘봐 쌤 이거 바꿔줄게. 쌤 미안 못 받는다. 이거 넘겨. 그러니까 y-7은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그럼 이거 마이너스 바뀌고 이거 뭘로 바뀌면 돼? 이래 주면 되나? 맞지?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죠. 맞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x축의 평행인 거 하고 대적 아니 미안 x축에 왜 평행인거 x축에 대칭도 하고 평행이동도 한거지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어차피 답은 디귿은 된다 맞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y는 마이너스에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자 저 식 쳐다보는거 아니야. 알겠니? 우리 이것만 쳐다보는거죠. 요거 한번 만들어보자. 쌤의 시작점 뭐예요? 마이너스 2 콤마 1입니다. 그러면 y는 루트에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줬죠? 맞지? 그럼 저거는 똑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에 그래프 모양하고는 내가 숫자를 아는 게 없어요. 맞지? 네. 그래서 a 그대로 주면 되나? 네. 맞니? 그러고 시초점이 뭐였다? 이렇게 주면 되나? 그 다음 뒤에 뭐 주면 돼요? 플러스 c 만들 수 있으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점 한 개 꼭 줍니다. 왜냐하면 A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줬단 말이야 지금. 이 점은 내 0, 마이너스 1입니까? X에 0 넣으면 뭐 넣을 거다 분명히? 마이너스 1 넣을 거다. 그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은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넣습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A입니까?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2 돼야 되죠. 그래 루트 4 되니까 2a가 4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a는 2입니다. a가 2이기 때문에 아 여기 2고요 맞지? 그럼 식정량 얼마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에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1입니까? 돼요. 풀자. 왜냐면 저 다 풀어놨잖아.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에 뭐 됩니까? 2x 플러스 4 플러스 1이가 맞지? a 얼마 돼요? 2. b는요? 4, C는요? 1.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됐어요? 조금 뒤에 다시 합시다. 자, 이어서 무리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 대해 있는 무리함수에서 최대와 최소의 값을 구하라. 근데 지난번에 쌤 유리함수 할 때도 얘기했었지. 유리함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둘 중 하나야. 맞지? 근데 너가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문제죠.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1, 2, 1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보고 1 한번 집어넣어보고 맞지? 큰 게 뭐야?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배우는 경우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에 자 루트 저 공통이 저 공통으로 뭐 있어요? 마이너스 3 구분하면 되나? 그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됩니까? 그럼 얘는 시초점이 얼만데요?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1, 뭐야? 1, 마이너스 1이죠. 맞니? 네. 그리고 방향이 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 3, 4오면 저걸 이렇게 날아가죠. 네. 맞지? 그러면 범위가 어디부터라는 건데? 범위가 언제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 1까지 그래프니까 실제로는 여기부터 어디? 여기까지 나와있는 이 그래프만 쳐다보라는 거잖아 지금. 맞아? 끝났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6 되고 9 그럼 이거 3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4 나옵니까? 맞아요? 네. 걔는 잘못했나? 마이너스 4 맞죠? 그 다음에 뭐지? 1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네. 맞죠? 네. 아 얘는 마이너스 1 끝났네요. 최대값 얼만데요? 최소는요? 두 개 빼래. 4번요? 3 나오겠죠. 됐니? 안정적으로 됐죠 그거는? 네. 2번 문제 봅니다. 2번 X가 3부터 6까지 최대값이 그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프 내용만 보면 일단 증가 그래프잖아. 풀풀이니까. 맞지? 네. 그러면 당연히 6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최대 최대 5가 나오겠죠. 맞죠? 근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얘는 뭔데? Y는 루트에 3에 X-3에 플러스 2B입니까? 그러면 3, 콤마 뭔데요? 2B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네. 맞아요. 네. Y축은 그릴 수 있지만 X축은 내가 잘 모르니까 지금.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범위가 어디부터? 여기 3부터 여기까지 6까지가 그럼 여기 6이고 여기 3이니까 요 점이 최대일 거고 이게 6,5라는 거지. 네. 맞죠? 그럼 6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6 집어넣읍시다. 6 집어넣으면 이거 3되나? 맞아요. 네. 루트 9니까. 그러면 3 되고. 그러면 5대로 약간 B1 돼야 돼요. 네. 맞나? 네. B1가 알았죠? 됐어요? 네. 그러면 요 점은 3, 2가 되나? 네. 이때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래요. 어차피 3부터니까 최소값은 3, 2. 다음은 네. 2가 되겠죠. 정리 됐어요? 네. 자. 이해 안 됐어요? 아니요. 됐습니까? 네. 자, 9번 문제 봅니다. 자, 9번도 한번 칩시다. 자, 9번 별표 칩니다. 9번 문제는 또 교과서에도 무조건 실려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됐어요? 자, 본다. 일단 그래프 개념 다 그려야 되고 기본 형태부터 알아야 되고 자, 얘부터 봅시다. Y는 루트에 내가 이거 변형시켜도 되죠, 지금?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요. 시가 어떻게 돼요? X-2. 맞지?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네. 그래프 그려볼까요? 어디에서? 2,0입니까? 그러면 Y축은 요쯤 이렇게 있겠죠. 맞지?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0. X에 0 집어넣으면 0, 얼마 나오죠? 0, 2 나오지?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루트 4라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지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맞아요? 네.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잘 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X라는 말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45도 각도로 내려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봅시다. 쌤, 얘가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안 만나지. 또는 여기서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딱 만나 그래요? 네.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쌤이 요 사이는 지금 안 걸었지만 요 사이 내려가면 몇 개 점에서 만나? 두 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맞니? 네. 대충 잡읍시다 그냥. 자, 요런 식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건데, 자. 자, 요거는 안 만나. 근데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나죠? 네. 요건 두 개에서 만나고 있지? 네. 맞지? 다시, 요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한 개에서. 이건 다시 한 개에서 만납니까? 네. 맞지? 자, 요걸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면, 쌤, 보세요. 기준점만 하는데, 기준되는 거. 어차피 얘는 막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다 잡은 거잖아. 근데 얘는 기준이 아니야. 기준되는 거는요, 두 점에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났대. 그러니까 요점 지날 때. 보입니까? 네. 요점 지날 때와 요점 지날 때가 기준이야. 잘 봐. 보세요. 요점 지날 때가 한 점이니까 요 때 K가 바로 내야 되지. 맞지? 그리고 요거보다 크면 그냥 뭐야? 그러니까 크다는 말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직선은. 직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지. 맞지?
요거보다 밑으로 요 점 지날 때 위로는 어떻게 되는데? 한 개 두 점에서 만나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요거 지날 때는? 요거 지날 때 두 개 만나죠? 맞지? 다시 이거부터 내려가면 하나지. 기준은 요거 두 점만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그래프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뭐다?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과 시초점. 알겠어요? 요게 두 개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초점을 지날 때. 자, 시초점을 지날 때요. 지금 y는 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뭐가? 시초점이 뭔데요, 지금? 2,0이가 네. 맞나? 자, 근데 얘가, 이 그래프가 2,0을 뭐 할 때? 지날 때. 요거 맞나? 네. 맞죠? 대입합시다. 그럼 k값 바로 나오죠. 얼마인데요? 대입하면 2 됩니까? 네. 맞죠? 아, 따라서 쌤, 얘는요. 요 때는, 요 때가 k값 2에요. 선생님이 좀 작게 그렸더니만. 요게 k값이 그때 2죠? 맞나? 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겁니다.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난대지. 맞나? 네.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접한다는 말인가요? 네. 접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뭐 써요? 두 개 연립해서 판매식 쓰면 2차식이라면 판매식 하면 판매식 2가 나오겠지. 맞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뭐와 y는 루트 4-2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뭐한다? 연립한다. 연립해서 뭐하면 돼요? 판배시 d가 0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면 연립합니다. 루트 4-2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다지. 양면 제곱하면 4-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입니까? 네. 됐어요? 식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넘어오면 플러스 2 되니까 얼마 돼요? 자, 이거 이런 문구 낼 수 있나? 네. 이런 문구 냅시다. 이런 문구 내면 1 마이너스 k의 x입니까? 네. 이해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4 넘어오면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인가? 네. 맞죠? 이거 판별식 쓰자고. 자, 이거 판별식 쓰면 4분의 b 쓰면 되겠죠?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k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가 네. 이거 연대면 돼. 맞니? 이거 풀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는 0이죠? 날라가고 날라가면 요거 마이너스 2k 넘어갔다. 그럼 2k는 5가? 그럼 k값 얼마 돼야 돼? 2분의 5. 자, 지금 이거 두 개 알아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두 개 연립해라. 그리고 판매식 써라. 이게 답이 나왔죠. 그러면 쌤 요때 요 K값이 얼마였어요? 요 식에서의 K값 2분의 5죠. 그럼 다 봐봐. K가 2분의 5보다 크면 안 만나지. K가 2분의 5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죠. K가 2와 2분의 5 사이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K가 2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K가 2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해 되겠어요? 쌤 말하는 거 이해 돼? 자,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언제야? 요거보다 작고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5보다 작고 2도 되고 2보다 커도 되지. 그러면 K는 2보다 커도 되고 2분의 5보다 뭐 해도 돼? 작아도 되지. 갖고 와. 이 다가 밑에 어디? 아, 혼자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마실 거지. 사과하면서 해야 되나 싶어. 1에 나오면 지금 누가 뭔지 어떻게 하나. 야, 쿠키 수업하는 게 무슨 쿠키. 아,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자, 이거 잡아. 그래, 많이 먹으라. 자, 그 다음에 오 대박, 소독 안 해.
나머지는 오면 다시 하도록. 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 일단, 두 개만 하려고 하면 뭔데? 2분의 5는 한 점이니까 2분의 5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고, 2일 때는 상관없지. 네. 그 2부터 2분의 5 전까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개 나옵니다. 2분의 5일 때도 되죠. 맞지? K는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또는 K는 뭐보다 작아도? K는 2보다 작아도 돼. 됐나? 만나지 않으라면. 따라서 K는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고 연립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 풀라고 하면 그래프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야 내가 안 헷갈려. 맞지? 그래프 안 그리면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조금 힘든 파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와 비슷한 문제 밑에도 나오죠. 맞지? 밑에 있는 문제는 꼭 필수적으로 풀고 가셔야 돼요. 됐죠? 자, 시간상 뒤에 넘어갑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설명하는 게 반마다 쌤이 약간 다르죠? 맞지? 지금 우리 반은 약간 이제 성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가정하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S반하고 비교하면 지금 차이 많이 나죠. 한 30장 차이, 30 이상 차이 나죠. 자, 일단 봅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이 나왔거든요. 맞죠? 자, 유리함수부터 보자. 이거 한번 봐요. 쌤, 이 점을요. 우리는 뭐라 부르죠? 대칭점. 대칭점의 좌표 적어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대칭점의 좌표 뭔데? 적어봐봐. 대칭점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A, C입니다. 맞지? 자, 그리고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1, 3이야? 2, 4야? 2, 4라는 말은 저기 나오는 비례상수 B 값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자, 쌤, B는 0보다 작은 건 내가 확인했고요. 맞지? 그리고 이 점 자체가 마이너스 A, C인데 이 점이 지금 1, 4분의 위에 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A가 어떻게 돼야 돼? 함수. 그 다음 C는요? 양수예요. 빨리 닦아둬. 좀 이따 나와. 이거 로봇이네. 누가 봐도 로봇이네. 이거 레모네이드, 이거 라떼. 그럼 다 받으면 너 한다. 됐죠? 이게 무슨 짓이지? 자, 봅니다. 자, 계속합시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다, 맞지? 됐나? 이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마이너스 5. 얘도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죠. 그럼 정리를 해야 될까? 숫자 1 정도로 가정하고 풀면 금방 나오죠. 맞지? 내가 그냥 저게 헷갈리면 제가 마이너스 1이고 쟤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닙니까? 맞죠? 편하게 생각하면. 그럼 이거 묶어내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그럼 이 좌표 뭔데? 마이너스 1,1이지. 그러니까 시초점이 뭐인데? 음수 양수잖아. 몇 사업 위의 점이야? 몇 사업 위의 점? 2, 4. 2, 4면 그러면 어디인데? 얘 되고요. 얘 되죠? 네. 맞지? 그리고 이제 방향은 맞으면 되는데 마플이야. 마플이면 몇 사업 위 쪽으로 날아가야 돼? 2, 4 쪽으로 날아가야 되죠? 맞지? 따라서 다음에 몇 번 돼야 돼요? 4번 되겠죠. 설명하죠, 이것도? 네. 됐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쉬운 편이니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역함수 구하고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그냥 단순 모공입니다. 맞죠? 뭐 하는데? xy 비치 바꿀까요? x는 루트 4y-2 플러스 2가 그러면 x-1은 루트 4y-2입니까? 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루트 나왔으니까 양면 제곱하면 되나? x-1에 제곱되고 얘는 4y-2가 되고요. 이거 넘어가면 4y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y는 4분의 1에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나옵니까? 자, 다 만들었어. 됐나? 이제 범위를 잡아줘야 돼. 일반적으로는 얘는 증가와 감소가 굴곡이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맞지? 그래서 범위 잡아줘야 되는데 원래 이거의 정의역이 뭐죠? x는 이것이 기준이 뭔데? 2분의 1 알까? 네. 맞나? 2분의 1보다 플러스잖아, 앞에가. 2분의 1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시역은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뿔뿔이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었어. 얘 정의역이 역함수의 시역이 된다고. xy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거의 정의역은 뭐가 돼야 돼? x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시역은요?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끝났습니다. 당연히 이거 원칙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 뭐 이러셨든지. 맞죠? 그렇게 적어야 되죠? 쌤 지금 생략이 안 했지만. 답에는 아마 친절하게 뭐 적혀있지 싶습니다. 이럴 뿐이죠. 11번. 답에는 친절하게 그걸 적혀있죠? 네. 맞니?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12번 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쌤이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파트 할 때도 얘기했었어. 어떠한 함수가 자기 자신, 자, 미안. 역함수, 저, fx 그래프가 있는데, 맞죠? f 인버스 그래프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뭐가 돼요? y는 x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f와 f 인버스 연립하는 게 아니고, f와 x를 연립해서 다 구하면 돼. 왜?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똑같은 지점에서 만날 거니까. 맞니? 역함수 파트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fx와 f 인버스 x를 연립하면, 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2차가 알고 있죠? 이거 2차가 알고 있지? 이거랑 이거 갖다 해버리면 양면 제곱해버리면 4차 나오거든요? 맞니? 그러니까 힘들어. 그럼 뭘 나본다 우리는? Y는 X라고 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쌤 그림 안 그립니다. Y는 루트 X-C 더하기 2랑 Y는 X를 연립하면 되지. 돼요? 연립합시다. 그러면 루트 X-C 더하기 2는 X 됩니까? 넘어가면 루트 X-C는 X-C 양면 제곱하면 X-C는 X-4X 플러스 4 맞아요. 다시 X-5X 플러스 6은요 인수분해하면 X-3 X-C는 0 맞아요. 여기 나오나? 됐어? 이제 뭐하래요? 두 점을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 그럼 두 점 구합시다. 일단 얘 그래프 한번 판단해 놓고야 돼요. 그냥 둘 다 지금 이 문제는 답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 지금 2,2에서 시작했지. 맞지? 2에서 어떻게 돼? 뿔뿔 쪽으로 갔나?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된다면 f 인버스 x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맞지? 그때 이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는 값이 뭐하고 다른 값하고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이거 우리가 지금 정의역을 봐야 되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의역이 전제로 깔리잖아. 근데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답은 못 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y랑 x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연장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잡아준단 말이야. 식으로 풀면 알겠니? 근데 이게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인데 이게 막 1이면 이게 마이너스 3 나왔다 하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지금 2까지 나왔으니까 2와 3 나왔으니까 얘는 둘 다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 자체는 2,2죠. 이 점 자체는 3,4. 두 개 거리 구하래요. 답은 루트 2 나오겠죠. 이건 뭐 생략해도 되죠. 거리 구하는 거는 빠르게. 됐어요. 그 다음 자, 13번 두 무리함수 예,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나왔네요. 자,
이런 거 편리하게 그냥 계산하면 되죠. G 인버스 4래요. 쌤, G 인버스 4라는 말은 G에 뭘 집어넣으면 4 나옵니까?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4돼야 돼. 맞죠? 그럼 이거 1돼야 돼. 맞니? 1 더하기 3해야 4 나오니까. 그럼 얘 1 되려고 하면 루트 안의 값도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네. 맞죠? 그럼 x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싱크대봤자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죠? 그럼 f-1 구하라는 건가? 맞죠? f-1 구합시다. f-1은 지금 루트 마이너스 3 플러스 9입니까? 루트 6 넣어라? 답이죠. 됐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 14번 마지막 문제는 설명하고 가도 돼. 인상표라, 인상표. 자, 14번 봅니다. fx는요, 루트 2x-1로 나왔어요. 그리고 gx는 유리함수네요. 맞지? 자, 일단 형태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하래. 좀 괜찮네. 이거부터 합시다. 얘 정리하면 돼. g. 이거부터 해야 되지. 이거 관로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되잖아, 원래. 네. 얘는 먼저 적어놨고. 이거 쓰면 g 인버스 f 인버스 g의 2죠. 쌤 이거 없어져요? 신경 안 써도 된다 했다 맞지? 그러면 f 인버스 g입니까? 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f 인버스 더 g2입니다. 맞니? 구합시다. 이 집으로 하면 3입니까? 네. 맞나? 그러면 쌤 이거 3 되면 되나? 그럼 안에 9 되면 되나? 맞죠? 그럼 2x10 되면 되나? x5 되면 되나? 맞죠? 이해됩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겁니다. 정리되겠어요?